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짠. 이거는 일본의 페양그 야끼 소바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맵다고 소문난 라면이라고 합니다. 유튜버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들 막 매워 어떡해 막 이러면서 드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그리고 제가 접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신 여자분 유튜버분 그 드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맵게 드시 매워하면서 드시길래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예, 일본 해외 배송을 했어요. 배송비면 13,000원이더라고요. 웬열. 그리고 요거는 한국의 대표 매운 음식 삼양의 불닭볶음면. 해불닭볶음면 또몇분말 해주셔갖고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자,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우연이랑 스프가 두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건더기 스프, 하나는 액체 스프. 나중에 비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다 아시죠? 요거 이제 물 버갖고 만들어서 올게요. 짜잔. 이렇게 물 버리고 왔어요. 여기 페양그라면은 이쪽에 물 버리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버렸습니다. 한국 불닭볶음면은 폭폭폭 해서 버리고 왔어요. 면. 떼고. 어우, 시계부터 있네. 이렇게. 소스를 넣겠습니다. 우선 페양그부터. 불닭볶음면이랑 소스 색깔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그릇 불닭볶음면. 여기는 양배추가 굉장히 많이 플레이크에 있었어요. 비벼보겠습니다. 냄새, 과자 냄새 나는데? 시큼한. 이게 매울까요? 아, 안 매우면 어떡하지? 거의 한 2주 걸쳐서 온 아이인데. 불닭볶음면. 저한테는 이 냄새가 훨씬 더 익숙하네요. 당연한 말인가? 그리고 불닭볶음면에는 플레이크를 뿌려야겠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태양국. 면발 굵기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맵다기보단 짜요. 짜고 되게 고소해요. 응? 불닭볶음면. 입안 살짝 헹구고.
약간 실망인데요. 불닭볶음면. 색깔은 불닭볶음면이 훨씬 더 빨갛네요. 오히려 얘가 매운맛이 좀더 있나? 매운 건 둘째치고 맛있다. 그냥 고추 실망했어요. 여기다가는 언니 이거 인도 고추씨가 어울릴 것 같아요. 넣어서 먹을게요. 그리고 이거 한국 불닭볶음면에는 청양고추가 어울릴 것 같아요. 고추 어느 정도 넣지? 이 정도?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 일본 분들이 진짜 매운 걸잘못 드시긴 하나 봐요. 불닭볶음면에 청양고추. 이런 비주얼.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아, 나도 하하며 이렇게 될까라고 기대는 조금 했었습니다. 사실. 차라리 고추 씻는 게더 맛있네요. 응? 이거 맵다가 아니고 약간 후춧가루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맛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 맛은 훨씬 내가 우월하네요. 이게 어디가 맵다는 거지? 어느 부분이?
두씨 때문에 매운맛은 좀 생겼어요. 기대 많이 했는데. 이 고추씨랑 해서 사먹었어요. 면보다 청양고추가 더 많아. 짠. 맛있어.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솔직히, 맛이나 매운면에서 약간 기대치에 못 미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씨가 좀 들어가니까 고추씨 매운맛이 좀 나긴 하는데 약간 고소하고 과자 맛이 났어요, 저는. 고춧가루 향이 좀. 내일 또그 국물라면, 일본 국물라면으로 맵다른 라면이 있는데 그거랑 또 한국의 매운 라면이랑 한번더 같이 먹어볼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매우면 에이씨. 일본 매운 카레나 시켜야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